열쇠에서 나온 대망의 단편 신작 십덕 스트랜딩. 아니 종말의 스텔라.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단편선답지 않은 탄탄한 배경 스토리에 중요한 떡밭들은 다 회수에 성공한 종말의 스텔라. 플레이타임은 8에서 9시간밖에 안 되어 분량 때문에 몇몇의 주제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거나 회수 못한 것들이 있지만, 말했듯이 중요한 떡밭들은 전부 회수했고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끝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수채화 느낌의 화려한 색감, 원가 절감을 위한 기법, 배경 스토리에 잘 어울리며 미칠 듯이 넘쳐나는 비주얼 및 배경 CG.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기법입니다. CG들을 보면 시선이 모이는 곳에만 선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 외 안 보이는 것들에는 선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시선에 따라 CG의 퀄리티가 확 바뀌는데 전혀 이상한 점 없이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며 오히려 배경 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기법이었습니다. 특히 특출나게 뛰어났던 것은 단연 비주얼과 배경 CG입니다. 주드와 필리아 둘만이 여행하여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배경 및 비주얼 CG로 메꾼 것, 고작 테스트 몇 줄을 위해 배경 CG를 새로 그리는 것, 도저히 단편선이라고 볼 수 없는 배경 CG의 수가 게임 내에 있습니다. 주드의 성우가 미친 듯이 캐리한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목소리는 물론이며 연기를 아주 잘 했습니다. 으자けるな. 俺の 仕事を 邪魔する 気가. 인간을 고바카니 する는 뭐 이い加減にしよう. 소가. 됐더라. 이나. 기본적으로 남주인공인 주드가 풀더빙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주드, 필리아의 둘만의 여행의 오디오를 꽉꽉 채워줍니다. 게임이 끝나고 나면 주드의 목소리만 머릿속에 남을 정도로요. 말해 뭐해 열쇠게임입니다. 음악이 들어오는 타이밍, 퀄리티 모두 하나 빠질 것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. 음악이 너무 좋아서 스토리에 집중이 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음악이 스토리를 뛰어넘어 음악에 집중되는 상황이 몇몇 있습니다. 야 아니 근데 이거 부금 때문에 집중을 못하겠어. 너무 좋은데 부금이. 아니 근데 노떡게임 아님? 노떡게임이면 좀 실망하는 것도 인정하나 존말의 스텔라 같은 게임은 끝까지 해본다면 오히려 노떡이어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. 아니 딸한테 손댈 거야? 아 그건 아니잖아. 특히 게임을 하면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게임이 애니메이션, 극장판으로 나오면 오히려 원작을 뛰어넘을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. 분량 또한 12화 13화면 끝나는 분량이고 영상화를 할 연두를 해두고 만든 느낌이 들어 애니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. 저가형 단편선답지 않게 모든 분야에서 고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기존 팬뿐만 아니라 미연시 장르의 유입 또한 기대해볼 만한 종말의 스텔라. 제 기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. 이번에는 우마무스메가 아닌 안드로이드 무스메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? 필리아 팬디스크 나오면 안되나?